순자 중리편. 중리의 문화에서는 오척동자도 말하다가 오페란 말을 듣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고? 대답하기를 그렇다. 오페란 참으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인물들이다. 제 나라의 환공은 오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어떤 인물이었었나? 형의 아들 규를 죽이고 나라를 빼앗았으며 가정적으로는 아비의 누이들과 자기 누이 동생에게 시집 못 간 여자가 일곱이나 있었다. 사생활에 있어서는 음란하고 사치해서 제 나라 총 수입의 반을 써도 부족했고 대외적으로는 주국을 속이고 여국을 습격해서 35국이나 제 영토에 합병해버렸다. 그 사업이나 행적은 이렇게 험악하고 추잡했다. 그와 같은 인물을 근본적으로 공자 같은 대군자의 문화에서 어찌 좋게 입에 담을 것인가? 그러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패망하지 않고 오히려 패자가 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대답하기를 아, 그 제환공에게는 천하의 큰 절의가 있었다. 그를 누가 감히 멸망시킬 수 있었으랴. 대뜸 한번 보고 곧 관중이 국가를 위탁할 수 있는 인물일 것을 알아봤으니 이것은 천하의 큰 슬기다. 자기의 생명을 노리던 관중을 보고 그 원수를 잊고 그 중부를 불러 존경한 것은 천하의 대판단력의 소유자다. 그를 제의 명적인 고씨, 국씨와 같은 지위에 올려도 구신에 그를 미워하는 자가 없었고 300촌의 토지를 주어도 부호의 방해하는 자가 없었고 귀천과 장유를 막론하고 다 정연하게 환공을 따라 관중을 존경하고 높였으니 천하의 대절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만일 제후가 이런 장점의 한 가지만 있어도 그를 멸망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제환공은 그 여러 가지 장점을 겸하고 있었다. 누가 감히 그를 명하게 할 수 있으랴. 그가 패자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오 필연적 결과인 것이다. 그렇게 장점이 있는데 공자의 문화에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그렇다. 그 제환공이란 정교 일치를 바탕으로 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가치인 예의에 따른 것도 아니다. 사회 질서의 조리를 다한 것도 아니고 민심을 마음으로 항복시킨 것도 아니다. 다만 천하의 경영에 부심하고 사업의 난이를 관찰하고 물자를 축적하고 군비를 정비하여 적국을 멸망시켜 합병한 것이다. 사심을 함부로 해서 적을 항복시키고도 겸양의 덕이 없고 투쟁을 미화시키고 인애를 꾸며서 실리를 탈취한 것이다. 이것은 소인중의 걸물이다. 그런 인물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공자 같은 대군자의 문화에서 입에 올리려 들겠는가? 저 왕자란 그렇지가 않다. 스스로 현명하게 하면서
어리석은 자도 구제하며 제 나라를 강하게 하면서 약한 나라도 관용하며 싸우면 반드시 적국을 위태롭게 할 수 있건만 전쟁으로 복종시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도덕적 질서를 완성해서 아름다움을 천하에 보이어 난폭하던 나라도 스스로 감화하게 하고 재해를 끼치는 자인 연후에야 그를 주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왕은 주륵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 문왕은 네 번, 무왕은 두 번 죄 있는 자를 주륵했을 뿐이요. 주공은 대업을 완성하여 성왕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도가 어찌 아니 행해지겠는가? 문왕은 지방 백리에서 시작해서 천하를 통일했고 걸주는 이것을 잃었다. 그래서 천하의 권세를 잡기에는 충분하면서도 필부로 늙을 수조차 없었다. 그러므로 잘만 사용하면 500리의 좁은 땅으로도 독립할 수 있고 잘못하면 초나라 6000리의 광대한 땅도 적국에 부속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러므로 임금이 도 닦기를 힘쓰지 않고 그 세력만 넓히려는 것은 위험한 소이다. 군주의 총애를 보전하여 높은 지위에 올라 종신토록 싫어하지 않게 하는 방법. 군주가 자기를 존경하거든 공손하여 몸을 낮추어 물러서며 군주가 사랑하거든 근신하여 겸손하며 군주가 자기를 신임하거든 맡은 일을 굳게 지켜 세밀한 데까지 주의하며 군주가 자기를 무관하고 가깝게 접하거든 복종하고 친유하되 간사하지 말며 군주가 자기를 멀리하거든 순수하게 마음을 가져 배반하지 아니하며 군주가 자기를 내치거든 두려워하여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귀하게 되어도 사치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받아도 남의 혐의를 받아 받게 하지 말며 중임을 맡아도 감히 전단하지 말며 재물이나 이권이 오거든 자기의 선행이 이에 미치지 못함을 말하여 사양한 뒤에 받으며 좋은 일이 오거든 화평하게 그리고 조리 있게 처하며 나쁜 일이 오거든 고요히 침착하게 조리에 따라 처리하며 부자가 되거든 널리 남을 도와주고 가난하거든 용도를 절약하며 귀하면 귀한 대로 천하면 천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비록 죽인다 할지라도 간사한 짓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 군주의 총애를 보존하여 높은 위치에서 종신토록 실패하지 않는 방법인 것이다. 비록 빈궁하고 혼자 있을 때라도 이렇게 할 것이나 무릇 이런 사람을 길인이라 하는 것이다. 시경의 말하기를 오직 한 분 우리 임 우러러 배어 백성들도 이 순덕을 모두 따르라. 길이 길이 조상의 효도하심에 참으로 미쁘신 후계이시다 하였으니 곧 이것을 말한 것이다. 대제후국에 있어서 극히 중대한 일을 맡아 군주의 총애를 마음대로 받아가면서 반드시 후환이 없게 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협동을 좋아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어진 이를 끌어 은혜를 널리 베풀고
원망을 없애며 남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능력이 큰 일을 감내할 만하면 삼가서 그 도를 행하고 능력이 감내하기 어렵고 또 총애를 잃을 것이 두려우면 남과 협동을 빨리 서두름만 갖지 못하며 어진 이를 밀어서 양보하고 그 뒤를 따를 것이다. 그와 같이 하면 총애를 받을 때는 반드시 영화를 누리고 총애를 잃을 때도 반드시 죄를 면할 것이다. 이것이 군주를 섬기는 자의 보배로서 반드시 후환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일을 행함에 있어 만족할 때는 부족할 때를 생각하고 편안할 때는 위험할 때를 생각하여 그 예비성을 중시하여 오히려 그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100번 거행해도 화에 빠지지 아니한다. 공자가 말씀하기를 교묘하되 법도를 좋아하면 반드시 절도가 있고 용맹하되 협동을 좋아하면 반드시 승리가 있고 슬기롭되 겸손하기를 좋아하면 반드시 어진데 뛰어나다 라고 한 것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이와 반대다. 중임을 맡으면 권세를 부리고 일을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하기를 좋아하고 어질고 유능한 일을 시기하고 공이 있는 일을 억압하고 유죄한 자는 떠다 밀고 뜻이 교만하고 차서 묵은 원망을 쉽게 보복하며 인색하며 은혜를 위해서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득으로 알며 세력을 아래서 거둬 남을 방해하나니 비록 위험하지 아니하려 한들 될 것인가? 그러므로 지위가 높으면 반드시 위험하고 소임이 무거우면 반드시 쫓겨나고 총애를 받으면 반드시 치욕을 볼 것은 금방 올 것으로서 밥 그릴 새도 없이 곧 당할 것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곧 떠다니는 자들은 많고 붙잡아주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다. 천하에 행할 도리는 군주를 섬기면 반드시 통달하고 남을 위해서 하면 반드시 성스럽게 되려면 우선 유일 무이한 높은 중심 규범을 세우는 일이다. 그런 뒤에 공경으로 앞세우고 충신으로 통솔하고 근신으로 행하고 단정한 마음으로 지키고 비록 공궁한 때라도 힘써 반복하며 군주가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해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며 큰 공을 세웠어도 자랑하지 말며 요구는 적게 공은 크게 그리고 공경하여 게을리하지 아니한다. 그러하면 늘 순조롭지 않은 때가 없다. 임금을 섬기면 반드시 통달하고 남을 위하면 반드시 성스러울 것이다. 이것을 천하의 행술, 즉 처세하는 법이라 한다. 젊은이는 어른을 섬기고 천한이는 귀한 이를 섬기고 불초한 이는 현자를 섬기는 것은 이 천하의 공리다. 만일 권세가 남의 위에 있지 아니하면 남의 아래에 있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간인의 심사다. 뜻은 간사한 마음을 면치 못하고 행실은 간사한 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러고서 군자 성인의 명예를 구하는 것은 비우컨대 누워서 하늘을 핥고 목매단 사람을 구한다고 발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이
엉뚱한 일이다. 그런 말은 시행도 아니 될 것이요. 애쓰면 애쓸수록 더 멀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구부릴 때는 구부리고 펼 때는 펴고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 가는 것이다.